그렇습니다. 자, 이영주 돌아섰고 전진 패스 들어갔습니다. 연결됐어요. 박스 안쪽 살짝 빼줬고요. 오른쪽 측면 최유리. 자, 2대1 패스 연결됐습니다. 아, 박스 안쪽 들어갑니다. 채천했고 슛! 어허. 다리 사이 통과하지 못합니다. 네. 전환을이 막아냈어요. 그렇죠. 박스 안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지금도 최유리가 네. 밀어줬고 여기서 2대1 패스가 나와요. 그렇죠. 이 역할에는 확실히 지금 최유정 선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좋은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중앙에서의 이제 흔들어주는 우리가 3.6점짜리 경기였는데 네. 1대0 패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 경기에서 만약에 수원이 승리를 했다라면은 자 전방압박 성공했습니다. 뺏어냈어요. 박스 안쪽에서 슈팅! 오른발 슛! 성공합니다. 네. 수원이 볼을 뒤쪽에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또 좋은 압박을 통해서 뒤쪽 빼줬고요. 오른쪽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김혜리 날카로운 얼리 크로스 헤더! 아하! 세컨드 볼! 수비가 걷어냅니다. 네. 자, 지금은 장슬기의 헤더. 네, 아쉬울 수밖에 없는 인천. 뒤쪽 빼줬고요. 오른쪽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김혜리 날카로운 얼리 크로스 헤더! 아하! 세컨드 볼! 수비가 걷어낸 움직임을 통해서 슈팅까지 가져왔던 모습이고요. 자, 지금 장슬기의 서전트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죠. 자, 이번 시즌 전환을 골키퍼 쪽에서 자, 지금도 아, 오른쪽 내줬습니다. 최우리 슛! 골대! 다시 한 번! 골! 세 번째 골 기록합니다. 인천 스코어 3대요. 아, 네, 이번에도 오른쪽 측면 최우리 선수에게 하프 스페이스를 완벽하게 허용을 했던 수원이고 네. 그 슈팅이 골문을 맞고 나왔지만 좋은 위치에 있었던 장슬기 선수가 완벽하게 또 마무리를 해주면서 네, 좋은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근육이 놀란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앞선 골 장면이었습니다. 이 공이 골대를 맞고 나왔고 장슬기가 침착하게 밀어넣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최유리 선수의 공간 침투가 워낙에 좋았고 박경 선수도 정확하게 잘 보고 내줬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반대편에 있던 장슬기의 마무리까지 굉장히 또 멋진 득점이 됐습니다. 장슬기가 이번 시즌 네